연말 인터뷰입니다. 아빠한테 2019년도는 어떤 한 해였어? 뭔가 되게 특별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질문이 무지하게 어렵다. 아빠는 은퇴하게 딱 이제 1년이 되어가기도 하고 뭔가 1년 안에 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잖아. 아빠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인터뷰를 하려면 물어본 사람이 제대로 물어봐야지. 인터뷰 안 해봤어? 아 어떻게 물어봐? 사지선다형으로 1, 2, 3, 4에서 찍으라게 해야지. 2019년도 올해 1년을 쭉 한번 읊어보면 되는 거야? 감정을 넣어서. 뭔 감정을 또 넣어? 아빠의 기분을 넣어서 해야지. 아, 술도 안 먹고 그런 기분이 들어가냐? 아빠는 그런 거 못해. 술 한잔 해야 이게 딱 감정이 들어가지. 아, 저 새끼 마음에 들어 키우고 싶어. 아빠가 좀 이제 신경 쓸게. 너무 간식 많이 주잖아. 그래, 간식 하나 줘야 돼. 건아. 2019년 3월 어느 날 나는 백수 아빠의 하루를 찍기로 한다. 경력 2개월 차 아빠, 아직 초보 백수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아, 백수가 더 바쁜 거 같지? 좋아, 바로 사야 해. 되게 너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약속한 분이 계신 거야. 와, 우리 시리. 아무튼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정말 이 회사 그만두길 잘했다. 왜? 회사 다닐 때에 비하면은 한 15배 정도 더 이 행복했다. 첫째, 가족들하고 올 1년 이렇게 많이 접하고 여행하고 대화하고 행복감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 아빠 인생 쭉 살면서 아무튼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또 너희들이 좀 좋은 일 했잖아. 이 유기견 보고 뭐 그런 거 하면서 또 건우가 우리 가족이 돼가지고 기쁨이 배가 되고, 그리고 아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프리하게 살았으니까 좀 여유 있게 아빠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등산도 다니고 또 그 아빠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아주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올 1년을 쭉 돌이켜보면은 2019년 1월 초에 내가 아빠 집에 왔잖아. 그때는 기분이 착잡했거든. 몇십 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이제 제대하고 군대 용어로 올라왔는데, 항상 규칙적으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이면 퇴근한 그런 생활이 없어지니까 처음엔 약간 좀 그랬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아빠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했었잖아. 또는 우리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랬었잖아. 솔직히 아빠의 멘탈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런 흥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국내 여행으로 가자라고 아빠가 그때 건의를 했잖아. 그래서 아마 1월달에 제주도 간 걸로 알고 있어. 제주도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아, 이게 은퇴 후에 참 이 새로운 행복이구나 느꼈어. 그 여행이 이제 아무튼 회사 막 그만두고 약간의 이 멘탈 거시기 한 게 거시기 됐다. 1월 달에는 그렇고 2월 달에 건우랑 산책 다니고 이제 은퇴 후의 삶에 이제 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노력을 좀 했잖아. 그리고 4월 달인가 건우를 이제 아예 입양을 시켰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도 여행도 가고. 너 잘 간대. 그거를 멋있게 알지 마. 오, 오 짱이지. 우리 작은 따님 강의하시는데 제가 무료봉사 매니저 직업을 하면서 전국을 또 다 여행을 다녔잖아. 어찌됐든 그건 작은 누나가 확실히 맨날 강의를 자주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300명이 넘는다는데 강의를 앞두고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 이 멀리 서울서 김해면은 정말 먼데 혼자 오는 것보다 나랑 건우랑 같이 오니까 아무래도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엄마도 합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산책을 하겠어? 알아서 해봐. 이거 처음이니까 이제 아, 내가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안 하던 짓거리 많이 했잖아. 뭐 또 유튜브 찍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래카메라에 당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작은 따님께서 저를 스타로 키워주셔가지고 또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드론도 뭐 저기 하고 드론 300명
빠지는 거예요. 건우는 드론한테 밀렸어요. 아무튼 올 1년은 아빠 안 그래도 취미생활도 많은데 되게 저기 좋았던 것 같아. 되게 새로운 거 많이 했지. 어, 가장 가까운 예로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뭐 저기라고 아빠 머리에 그 뭐 모자도 쓰여가지고 뭐 비스켓으로 저 아직도 저기 있네 저기 비스켓으로 무슨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어? 아니 아빠 평생에 그런 거 우리 가족이 아 모여서 그냥 해본 적이 없잖아 솔직히.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뭐 그걸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아. 또 봉사활동도 했지 생각해보니까. 그래. 또 기부도 하고. 근데 진짜 아니 이거 엄청 양이 많다. 야, 아우 사장님 대단하시다. 이쪽도 여 빨래대가 비어있다. 아빠 나이를 밝혀도 됩니까 여기서? 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참 일해야 될 나이인데 아빠는 뭐든지 의사결정 좀 빠른 사람이잖아. 나 50 한 반평생 살면서 가장 좋았던 한 해. 아빠 다니던 회사를 안 다니면서 약간의 좀 불안함은 없으셨나요? 경제활동? 아 돈? 머니? 난 일단 먹고 사는데 이제 어차피 딸들이 아빠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 안 해. 인터뷰 괜히 했어. 건우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게 많잖아. 아 맞아. 진짜 이게 행복 전도사야. 아빠 쫄았어. 아빠한테 폭 가는 거 봐. 이거 봐 왜 만져달라고 발. 건우야 너 멋있다. 야 뭐 하는 거야? 2020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해만 같아라. 올해가 가장 행복했다겠잖아. 딸들에게 바라는 점. 영원히 엄마 아빠랑 이렇게 올해처럼 같이 놀아다오. 건우에게 바라는 점. 건강해라 건우야. 아프지 말고. 지난번에 조금 너처럼 건강하던 애가 그때 감기 조금 걸리고 그러니까 아빠 가슴이 아팠어. 구독자분들에게 바라는 점. 건우 파파네를 사랑하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사람 살면서 누구나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근데 늘 이야기한 대로 그게 금방 지나가게 돼 있어. 찰나야 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사람은 맘먹게 달렸으니까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건강을 잃으면 행복을 할 수가 없거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건우 파파가 프로틱하게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데뷔하겠습니다. 좋습니다.자 마지막으로요. 또요? 아빠가 제일 좋았던 영상이 뭐야? 아빠 픽! 난 그때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잠깐 산책할 땐가 저수지가에 걸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 아빠가 시골에서 그 뭐지? 막 받은 일 했다는 것을. 옛날에 살았던 집 텃밭 아빠 혼자 그 대부분 시골 같은 데는 소에다가 쟁기 걸어서 이렇게 끌 뒤 없잖아. 그분은 소가 없잖아. 아빠가 소였어. 아빠는 소였어? 어. 그 말이 난 되게 기억이 나. 본인이 말해놓고 보니까 웃겨. 나도 야 그거 보면은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까. 술도 안 먹고 그리고 보니까는 아빠도 이게 좀 되더라. 영상 하나하나가 시부리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이 천직을 너무 늦게 찾았대 아빠. 천직을? 아니야 아빠는 이게 직업 아니야. 이건 부업이야. 그럼 직업이 뭔데? 백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내일 모레인데 내일 굉장히 춥대. 내일 호남하고 충청도에 그 뭐지 눈 온대. 갑자기 무슨 일기 기상캐스터 됐어. 네. 근데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건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